안녕하십니까. 소초동 사람꾼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경제 법률 팀장입니다. 네, 155화. 네, 뭐 갑자기 그 우리 또 팀장님께서 그 바람핀 아내를 용서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람핀 남편을 용서해야 되느냐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이죠. 네, 사견인데요. 저는 그냥 용서를 해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한번 핀 바람 또 피거든요. 그 여러분들 중에 담배 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안 핍니다만 담배 끊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참는 거라 그러잖아요. 담배는 네네. 맞죠. 네네. 담배 한번 피면 끝까지 피거든요. 잠시 참는 거지. 네. 언제 바람 필지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면 안 된다. 용서를 해주면 안 되고. 아 근데 물론 저희 그 의뢰인들 보면 가끔 네. 소치아 하시는 분들 남자분이 많아가지고 네, 여자분들 중에는 거의 네, 여자분들은 진짜 예전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게 또 남녀 차별적인 얘기인데 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한이 뭐 이슬이 내린단가 맞죠? 막 그런 얘기도 서리가 내린단가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상간녀 소송만 많았고 상간남 소송은 많이 없었거든요. 진짜 요즘은 상간 남소송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남자들은 아유 됐다 그냥 뭐 내가 왜 하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굳이 상간 남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내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신 분들도 네,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바람핀 와이프를 용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 제일 큰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걔도 바람을 피는 거죠. 그냥 쇼윈도 부부로 사는 게 아닐까. 아니요, 근데 물론 용서하고 나서 더 잘 되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저도 한번 막상 닥쳐보면 또 용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 경험을 못해가지고 제가 인생 경험이 많이 짧습니다. 네, 인생 네네.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뭐 좀 뭔가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네. 맨날 뭐 공부만 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뭐 변호사 돼가지고 이제 또 와이프 만나서 결혼하고 또 네네. 재판하고 막 이러니까 네. 아, 다양한 경험을 직접 하진 못하고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직접 용... 하실 필요는 없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뭐 할... 하다가 용서 얘기하다가 네, 아무튼 바람핀 아내 용서 바람핀 네. 남편 용서 근데 용서는 일단 용서는 이제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용서는 그쵸? 아니고 저 근데 네. 그게 계속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한번 뭐 상담 오시는 분들도 네. 남편을 한번 용서하고 나서도 네. 계속 맞아요. 만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엔 그 계속 만나고 뭐 한번 나간 집토끼는 뭐 집토끼 맞나요? 집토끼요? 네. 한번 나간 토끼는 돌아오지 않는다. 뭐 그런 말처럼 뭔가 하나 이제 바람을 폈다. 그러면 네. 또 계속 눈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저희 의뢰인 중에 9번 바람 폈던 분도 있어요. 근데 계속 딴 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분을 만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계속. 뭐 진짜 정이 생겼는지 네 정이 생겼나 봐요. 뭐 어쨌든 용서를 해주면 안 된다. 확실하게 따끔하게 뭐라고 하고 따끔하게 뭐 이혼을 하든지 해야 된다. 네. 이혼하면 굉장히 좋은 세상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현실에 조금 네. 아 아무튼 그냥 결단을 내려라 이런 네. 이제 입장입니다. 저는 저도 용서는 한 번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 번 정도는 한 번? 네, 한 번 그러니까 정도 정말 네. 만난 기간이 굉장히 짧고 네. 실수였을 것 같다면은 네. 해줄 텐데 그걸 뭐 네. 진실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알고 봤더니만 막 진짜 한 몇 년 네, 만났고 침대에 뭐. 누워가지고 막 그 여자 이름 부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네. 잠꼬대 하시는 분 잠꼬대 하는 분 있고 진짜 네. 잘못해가지고 막 네. 아휴. 그래서 뭐 바람을 피시려면은 그냥 그 여자 이름을 와이프 이름으로 해놓으신 게 좋아요. 여러분들 실수하십니다. 네, 아무튼 팁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근데 거. 근데 이제 그분이 기분 나쁠. 아,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진지하게 만나시는 네.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아, 아무튼 아 이게 근데 그 제가 얼마 전에 착공식 하느라고 이제 친구들 만나고 왔잖아요. 네네. 근데 또 지방 애들은 또 와이프들이 남편한테 이런 장난을 치더라고요. 들키지 마라 막 이런데. 아. 네. 근데 그거는 들키지 않으면 된다. 네,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 하는데, 그런가? 들키지 않으면은 농담이죠. 아, 농담인가요? 그럼요. 아, 그걸 진담으로 여기시면 그렇구나. 정말 농담이죠. 아, 들키지 마라. 들키면 넌 죽는다. 아, 그렇구나. 그 뒷말은 너는 죽는다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더 무서운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들키시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아, 저희 그 와이프랑 할 수 있고 재밌는 게 진짜 많은데. 근데 그렇죠. 이미 끝나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유가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근데 또 의외로 또 저는 또 남자들은 이제 지 와이프 바람 피는 거는
못 참고 네. 자기 바람 피는 거는 관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건 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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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인한테 네. 굉장히 관대하신 분들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네. 요즘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상남자 소송 자체를 내 네. 아내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좀 뭔가 이렇게 네. 혼낸다. 네, 혼내고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다시 잘 해보려고 다시 잘 해보려고 하고 지금 네.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무슨 이혼 소송에서 그 재판장님께서 그 피고들한테 원고랑 피고들한테 네. 그 이제 피고 1,2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고랑 피고 1한테 이제 너 이제 애도 많은데 애도 이제 뭐 한 막 세 명 이상이었어요. 네네. 네 명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좋게 끝내야 되는데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이런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한 한 1년 정도 우리가 이 소송을 통해가지고 이혼에 익숙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네네. 굳이 계속 싸움을 싸우면서 극악으로 치닫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래서 상간녀 소송 같은 경우도 이번 소송을 통해가지고 지 와이프라든지 남편이 돌아오면은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뭐 비혼 뒤에 따윈 굳는다 그러나 그런 것 좀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좋게 되신 분도 많고 네. 네, 뭐 어차피 뭐 바람은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분들도 진짜 있어요. 아 있어요. 잠깐 네, 굉장히 눈 돌리는 네. 것도 있으니까. 잠깐 눈 돌리고 뭐 또 술 네. 먹고 또 하는 사람도 많고 네.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봐야죠. 네. 네. 근데 이제 소송은 요즘은 다 하는 추세인가요? 맞아요. 같아요. 소송은 그냥 기본적으로 네. 하나씩 하더라고요. 나중에 네. 자기가 혹시 이혼 당하는 분도 있어요. 네. 내가 이거 이때 소송 못 하고 있다가 나중 가가지고 살다 보면은 내가 내 남편이 지금 바람 피는데 나도 3년 뒤에 바람 피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가가지고 얘가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이혼소장을 냈는데 야 너도 나 바람 너도 바람 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들이밀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 갖고 있으려고 판결문이라든지 어떤 소장을 냈다는 것 자체를 갖고 있으려고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렇죠. 네, 은근히 많습니다. 나중에 네. 소송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요즘 애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네. 내가 용서해줬는 네. 용서해줬는데 이제 솔직히 정이 떨어졌을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성한테 눈이 돌아가서 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 돼서 이제 그때 내 돼서 배우자가 맞아요. 갑자기 역소송을 네. 하는 거죠. 지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네. 막 그때 들어오니까 굉장히 또 곤란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도 곤란합니다. 네. 그때 왜 이렇게 아무 대응도 안 하셨습니까? 네. 라고 물어보면은 뭐 남편을 믿고 뭐 했는데 내가 바람 필 줄 몰랐네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바람 뭐 그건 바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네. 지 남편이 먼저 폈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지 남편이 진짜 가정폭력 꾸준히 하고 진짜 도박 꾸준히 하고 막 뭐 하면 안 될 거 다 하는 애가 있었어요. 네네. 막 애 때리고. 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애 때리고 뭐 도박 진짜 상습을 하고 뭐 음주 막 운전 많이 하고 막 이런 애가 있었는데 지 와이프가 바람 한번 폈다고 와이프도 두드려 패고 상간남 소송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와 그런 맞아요. 경우는 도대체 이 사람한테 상간남이 위자료를 줘야 되는 건지도 또 의문이고 그다 철학적인 준비 서면을 저희가 써서 내거든요. 아 정말 그게 도대체 뭔가 보호할 혼인이냐 그 다음에 또 원고가 도대체 뭘 어떤 정신적 피해를 느꼈길래 네가 상간남에게 돈을 달라 그러냐 이런 취지의 저희 이제 의견서를 내고 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런 집도 있다는 거 네네. 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또 아휴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결론만 네, 말씀드리면 네 저는 네. 그냥 용서해주지 마라 한 번은 용서해줘라 맞아 한 네, 번만 용서해줘라 번은 용서해주자. 한 번은 용서해주고 네. 대신에 소송은 꼭 해라 증거를 좀 갖고 있어라. 소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네. 괜히 소송했다가 이런 분들 있어요. 소송을 괜히 했다가 그 상간녀 소송을 했는데 내 남편이 상간녀랑 살 거라고 계속 막 너 소송 치하해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라면은 소송을 치하하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우리 또 남편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증거를 갖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게 좋겠다. 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네.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적습니다. 경험이 미천해가지고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고 저는 항상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아유 정말 한계가 있네요. 네. 너무 강조하시는 네. 거 아닌가요? 아 솔직합니다. 저는 너무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네, 155화 이런 식으로 끝내면 될 것 같고 네네. 156화 네. 야 이거 양다리를 걸친 기남이 있어. 네.
그러니까 사연이죠. 사연입니다. 네. 이거 정말 기구합니다. 네, 네.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네. 뭐 살면서 별의별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 뭔가 의문이 나거나 힘들면은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 하다가 말았지. 아무튼 네, 항상 열려 있다는 거 다시 네. 한번 강조드리고 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은 네네.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네네. 아무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저희도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어. 막 구독과 좋아요 뭐 땡땡 막 이런 거. 아 그런 거 맞아. 이제 한번 팀장님께서 한번 보여주실 때가 됐어요. 아, 이제 보여줄게요. 네, 한번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 영상도 이제 뭔가 이제 좀 퀄리티를 좀 높이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또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큰일 났네요.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초초동 사랑꾼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영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